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2시 57분경에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파형 분석 결과 인공 지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그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국방장관 주관으로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적각 소집했습니다. 그 소집에서 현 상황을 평가하고 또 전군의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시켜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운영해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위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북한 핵실험이 지금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5.0으로 했는데 5.0 정도면 약 10킬로톤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06년은 1KT, 2009년은 2에서 6킬로톤 정도로 추정이 됐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과거에 떨어졌던 것은 13 그리고 22 킬로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